열매의 착과 부위와 일소 피해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는, 금년도 예보는 과거보다 이 폭염 피해가 덜 더울 것이다 라고 예보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시대가 도래됐고 7, 8월 되면은 역시 2017년도, 2018년도처럼 또한 폭염 피해가 또 올 것이다. 폭염 피해는 35도 전후의 날씨가 보름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나무도 엄청난 수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잎도 역시 광합성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무의 착과 부위를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은 나무는 가을 되면은 열매의 과일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집니다. 늘어지게 되면은 열매의 모습이, 가을의 모습이 이렇게 땅을 보고 있고, 배꼽이 땅을 보고 있고, 어깨 위 부분에는 잎이 열매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화에 착화시켰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없다, 이래 보시고, 예를 들면은 여기도 이제 절단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 절단의 이 주지가 굵죠. 이 열매가 나중에 300g 나간다 그래도 가을 때도 이 무게 가지고 이 가지를 하수시키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햇빛에 100%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건 100% 일소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가지를 볼까요? 1호와 같은 열매는 열매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러면 일소 피해가 오지 않는다. 이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햇빛에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래 보면은 여기도 적심을 했네요. 여기도 착화가 됐는데 이 열매도 이 가지 굵습니다. 이 열매가 350g 나가도 절대로 이 가지는 굽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 부분이 일소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과 부위를 어느 부분에 열매를 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일소 피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열매가 이 배꼽 부분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100% 일소 피해를 봅니다. 이건 역시 열매가 굵어도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가려주는 엽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주지 가까이 착화된 열매, 또 이 결과지군에 가까이 착화된 열매, 이런 열매들이 대부분 일소 피해가 심합니다. 특히 M구 작은 대목, M구 작은 대목은 결과적으로 뿌리 근권의 뿌리 수가 작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 수분도 많이 흡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부의 열매는 많이 착화시키고 뿌리 수는 적고, 그래서 뿌리가 만약에 수분을 100원치를 먹는다면은 지상부에 있는 열매의 각각의 숫자들은 많기 때문에 수분 요구도가 높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과일에 함유된 수분 양은 적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더 심각할 수가 있다. 또 일소 피해 발생 원인은 과일이 갖고 있는 수분 함량, 과일의 어떤 품온과 외기 온도와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수분 증발 현상 때문에 일소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구나 이런 대목, 또 세력이 약한 대목이 보면은 이 열매가 태양 광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일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소 피해가 2017년도가 가장 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피해가 전혀 없는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아주 극소수, 컨테이너 한 상자도 안 나올 정도의 양. 반대로 일소 피해가 30% 이상 나는 밭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그분들의 이 가수원 형태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보면은 결과지군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어디 부분에 열매를 착화시켰는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소 피해를, 전쟁이 그만큼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은 전쟁 방법, 또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폭염에 대비한 결과지군의 구성, 그 다음에 착과를 어디에 시킬 것이냐, 착과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탄산칼슘을 우리가 일소 피해가 발생되면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마가 쓸고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나중에 우리가 강둑을 쌓고 댐을 만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론 그 다음 단계도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항상 보면은 무슨 일이 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발생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사전에 미리 일소 피해가 올해도 발생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에 있다. 폭염에 있다. 이래 보시고 사전에 우리가 탄산 칼슘을 발생되기 이전에 6월 20일 경이 되면은 탄산 칼슘을 의무적으로 농약과 혼용하거나 또는 단용으로 한 3회 정도를 살포하기를 적극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탄산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일소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되고 또 일소 피해를 받은 과실은 이 과육을 보호하고 있는 왁스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파괴된 그 장소로 탄저나 탄저병, 특히 탄저병이죠. 그 다음에 견물이 썩은 병이 2차적으로 감염돼서 거기에서 다시 또 병원균들이 또 확산돼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소 피해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예의하셔서 참고하셔서 가수원에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결과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매는 어디 부분에 착화시킬 것이냐, 꼭 우리가 일소 피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할 것이냐, 사전에 미리 예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월 10일, 15일 되면은, 까지는 뿌리에 저장된 양분, 새로운 뿌리가 3월 말경 발생돼서 토양 속에 있는 수분, 양분, 이런 것들을 지상부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풀이 가수원에 있다면은, 풀과 어떤 나무 뿌리와의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또 나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청경 재배를 하셔야 되고 일찍 풀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 제초제를 어려워서 나는 제초제를 치겠다 그럼 치시고, 또는 나는 예치기로 풀을 깎겠다 그런 분들은 또 풀을 깎으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착색기 무렵, 그래 9월 중하순 뭐 홍로는 거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과일 비대도 대략 85% 이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굵을 만큼 다 굵었고, 또 그 때문에 착색기 인접 무렵에 가수원의 풀은 방치하시면 안 되지만 작업상 예치 작업을 하신 분들은 좀 늦게 하시고, 제초제를 살포하신 농가는 또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살포하십시오. 그 풀이 있음으로 해서 9월 말경 되면은 사과나무 뿌리는 제2차 신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토양 속에 있는 양수분을 뿌리가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질소가 가장 흡수가 용이하지요. 그때 풀이 있음으로 해서 토양 속에 있는 니트로겐을 풀이 일부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상대적으로 질소 흡수량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착색에 방해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죠. 질소 함량이 높은 열매 가수원은 착색이 늦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통해서 토양 속에 있는 뿌리가 질소를 흡수하지 못하게끔 중간 어떤 막아주고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그 풀을 좀 늦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착색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이런 나무의 생리생장, 뿌리, 토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줬을 때 건전한 깨끗하고 맑고 이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